자, 그러면 미국 주식 마감 상황, 그리고 미국 주식 분위기 어떤지 이양영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양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 저희가 뉴스에서도 잠깐 전해드리긴 했는데 네. 어젯밤에 쭉 좀 괜찮은 것 같다가 네네. 갑자기 훅 빠지는 네. 네, 그런 그림이 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S&P500과 다우는 그나마 좀 반등에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나스닥 말씀하신 건데요. 나스닥이 결국 플러스 한 1시간 전까지 플러스가 났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약간 흘러내려가면서 네. 나스닥이 결국은 4일째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금리야 직격탄. 맞습니다. 금리 말씀 많이 하셨겠지만 딱 일주일 전이 저희가 추석 연휴 끝나고 그 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막 기자 얘기 1분 1 담으면서 그때 저점이 1.2829까지 갔었어요. 매서 흔들거렸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순간적으로 지금 일주일 만에 쉽게 얘기해서 1.5456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금리가 올라갔고 바로 그것이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기술주의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친 네네. 결과로 지금까지 보면은요. 지금 흘러내리는 모습이 됩니다. 나흘 연속 하락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지 않죠. 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쉽지 않았고요. 불안합니다. 불안. 뭐 주식 뭐 올라가면 기분 좋고 뭐 이틀 떨어지면 불안하고 4일 떨어지면 폭락이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뭐 그건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사고 네. 일단 뭐 냉정하게 하나씩 보겠는데요. 네. 최근에 그럼 일주일 동안 보겠습니다. 바로 일주일 동안의 흐름 보면 에너지가 좀 올라가고요. 에너지 올라가고 금융이 올라가고 산업재가 올라가고 소재주가 올라갔거든요. 이게 딱 우리가 흔히 이 네 개를 보통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떨어진 것이 상대적으로 그 말씀드렸던 기술주가 좀 재미없는 모습 보여준 것이 최근에 일주일간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보면 금리가 올라가는데 왜 또 저런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냐 그러시겠지만 결국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의미가 또 한쪽에서는 담겨 있잖아요. 물론 그 상대적으로 내년에 기준금리 올린다는 것도 올라갔지만 전반적인 워낙 논리적으로 보면 돈의 수요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활동을 하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부지불식 중에 그런 것들이 지금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 것은 팩트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 엄청 올라간다를 떠나서 지금 그런 것이 최근 일주일간에 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것으로 이해를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상관없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거의 뭐 매년 반복적인 얘기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이 2018년 말부터 19년까지 있었던 소위 연방정부 셧다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야 된다 아니고 아니면 10월 18일까지 가야지 된다 하다가 지금 오늘 보면 극적으로 지금 상원과 하원에서 좀 한 3개월 정도 미루자 뭐 이런 네. 얘기가 좀 합의되고 이제 통과를 뭐 시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통과가 될지 안 될지까지는 제가 못 보고 왔는데 하여튼 그런 움직임이 좀 있게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실제로 보면 그걸 관련해서 펠로시 하원 의장 그 제넛 옐런 재무장관 이런 사람 계속 만나기도 하고 상원도 만나기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추세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나름 좀 분위기를 조금 좋게 만드는 네. 그 부분이 있겠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많은 분들이 약간 뜨하고 약간 불편한 소식일 수도 있겠는데 왜냐하면 그걸 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건 아닌데요. 지금 지난 한 2주 전에 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 내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죠? 백신을 맞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네. 당연히 연방정부 공무원은 무조건 맞게 하고 연방 공무원이니까 맞게 하고 심지어는 연방정부와 일을 계약을 통해서 맺고 같이 코웍을 하는 사람은 맞게 하고 의무적으로 맞게 하고 또 하나가 대기업들 있잖아요. 미국에서 대기업을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분류가 있지만 연방정부에서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에 했던 것은 100명 이상 기업 사람들에는 의무적으로 맞게 하고 맞지 않으면 PCR 검사를 일주일에 매번. 그런 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별로 보면 말도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소송하겠다는 게 있잖아요. 주정부가? 네. 주정부에서. 왜냐하면 이걸 인권에 대한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게요. 이거 무조건 한다는 것 자체. 그래서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기억하시겠지만 델타항공이요. 델타항공이 안 맞은 사람들은 200달러씩 내라 그랬었잖아요. 그 직원들한테. 근데 저건 이제 잠시 전에 오늘 속보가 나온 걸 제가 막 보고 들어왔는데 이번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요.
이미 네. 얘기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맞지 않으면 파이 하겠다, 해고한다고. 그게 한도 그 한이 딱 오늘까지, 오늘까지요. 오늘 아니면 이제 올해 이제 9월 30일이잖아요, 미국이요. 네. 오늘까지 안 하면 10월 1일 날 그러니까 해고? 지금 파이어를 하는 거죠, 해고가요. 네. 근데 물론 해고가 나오면 그거 뭐 또 뭐 재판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말도 안 된다고. 지금 600명에 해당됩니다. 600명. 안 맞은 사람이? 네. 그래서 600명 해고될 것 같아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마지막에 연장해 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보면 600명인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 발표가 난 다음에. 또 하나가 보면 지금 날짜는 약간씩 다르지만 이번 달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그걸 얘기했던 게 또 어디 있냐면 혹시 타이슨 푸드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 이거 닭고기. 네. 어떻게 아세요? 최고. 아, 타이슨 전문이죠. 타이슨. 우리 김프로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좋아하시네요. 네. 치킨이나 핫도그 이런 거 보면. 없어요. 네? 아닙니다. 제가 못 들었어요. 타이슨 푸드가 세계 최대 닭고기 회사잖아요. 맞아요. 닭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 예, 네, 그럼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마트나 이렇게 돼 보면 이제 이마트 물건 다른 데 있지만 뒤에 제조원 보면 타이슨 푸드 많이 써 있는 곳이에요. 닭고기는 타이슨 이렇게. 한국에선 많이 커. 그렇죠, 그렇죠. 타이슨 거기 보면 그게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네. 뭐 터키 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도 지금 맞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수십만 명인데 지난 8월에 했을 때 10만 명이 안 맞았대요. 근데 그게 10월까지 맞아야 되는데 상당히 맞았다고 합니다 지금. 10만 명? 10만 명. 그러니까 전 세계 얼마나 맞겠어요. 전 세계 있으니까. 타이슨 직원들이? 엄청 많은 거죠. 전 세계. 아, 그렇게 10만, 많아요? 그러니까 막 정확한 수치를 하여튼 엄청 많은 숫자라고 제가 보고 왔는데 네네, 지금 막 네네. 들어왔는데 실제로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맞았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또 다른 기업들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1차 백신을 맞추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1차 속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아. 그러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1차 접종자 하는 분들이 대체로 2차까지 갈 텐데 1차 접종자가 64점 몇인가래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잖아요 지금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1차 접종을 이렇게 싫어하신 꺼린 분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 오늘 혹은 뭐 다음 달 말 등에 이제 기한 등을 많이 주면서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게 늘어난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거죠? 만약에 타이슨이 됐던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됐던 델타가 됐던 백신 안 맞으신다 파이어. 네. 어? 너 네. 해고야. 네. 딱 이 결정이 나오면은 이건 이제 분명히 소송이거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예측하면서까지 파이어를 시킨다는 거는 네. 야, 진짜 미국 시장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라는 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기도 하고 두 번째는 야, 웬만하면 맞겠다. 솔직히 그거 개인 입장에서 파이어 당하면 소송을 해서 이길 수는 있지만 그동안에 월급 안 나오잖아요. 네, 하여튼 지금 600명이 있거든요. 네, 타이슨 직원이 14만이랍니다. 그럼 제가 잘못 봤나봐요. 만 명인지 어떨지 엄청 많이 숫자겠죠. 하여튼. 네, 14만 네. 명 중에 네. 14명이 다 안 맞았을 리는 없고. 네. 네. 그러니까 그때 8월이었으니까 전 세계에서 모르겠습니다. 그건 중요한 숫자가 아니겠고 네. 여하튼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 이후에 맞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맞겠다는 의사를 많이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추세적으로 보면 좀 그런 것들도 주시장에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지금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만 네.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오늘 이제 지금 현재 막 직전에 보면 1.5, 3, 9, 뭐 오늘 5, 6까지 가다가 1.5, 3 정도까지 내려갔는데 추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 포함해서 최근에는 시장의 금명의 차이가 나는 것들이 보면 섹터로 보면 금융주와 기술주의 차이입니다 지금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기술주를 엄청 손해하시지만 금융 쪽은 약간 쉬고 있고요. 금융주가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는 것이 섹터별로 좀 보셔야 되고요.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지금? 그게 1, 2, 3월에 많이 올라섰다가 또 쉬었잖아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연말에 2%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아니, 3% 간다 그랬어요. 3%. 연말에요? 네. 하여튼 엄청나게 올라갈 줄은 지금 안 됐지만 네. 지금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만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JP 모건 이런 거 다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는 주가의 좀 흐름이 그럼 되겠고요. 달러도 강해지는 건가요? 그런 게 맞죠. 원래. 그런 게 맞죠. 그런 게 맞죠. 이론적으로는 맞죠. 그럼 이제 원화는 또 약해지고. 그렇지. 에 그런데 그런 게 맞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과거와 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겠느냐 원 달러 환율이 그에 대해서 또 다른 논리가 이유가 또 있어야 그래서 되겠죠. 아까 그 금융수장들 만나 퍼펙트 스톰 얘기 나오는 게 그런 거죠. 그것도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요인들을 얘기하는 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보면 말씀드렸다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올라갔고요. 엑슨모빌도 다시 이제 고점을 향해서 좀 가는 분위기입니다. 반대로 이제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약한 거죠. 기술주는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지만 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것도 약간 좀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슬로우하게 많이 올랐으니까 또 네 많이 올랐어요. 네. 쉬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거는 연초 대비 거의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특히 어저께 같은 경우에 가이던스를 약간 실망스럽게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그런 게 좀 내려갔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반도체 장비라고 얘는 ASML 그리고 어프라이드 머티리 이런 것도 좀 흘러내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약간 장비. 다른 논리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같이 늘었는데 그건 하드웨어 쪽이 되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왜 그럼 기술주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금리랑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느냐를 올해 한 해만 움직임만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딱 뛸 것 같아요. 금년 1월, 2월, 3월로 한번 많은 분들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한국 주식만 하신 분들도 조금 이 부분을 같이 오늘 공감하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 좀 준비한 딴 것도 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다 보고 있는데 그 네. 그림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요. 잘 보시면요. 제일 위에 보이는 거 있죠. 위에 흘러올라가다가 지금 그 쭉 밑에 그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것들이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거가 10년물 금리입니다. 10년물 금리가 1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올라갔고 그때가 바로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연말에 뭐 2%, 3%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시기죠. 그렇죠. 그리고요. 그럼 그 시기가 또 어떤 시기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때 뭐 코스닥도 많이 올라가고 코스피도 계속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러다 맞았죠. 맞았죠. 그때가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경기 회복 재개 경기 경제활동 재개란 말이 썼고요. 그때 보면 이제 영어로 보면 펜트업 디맨드 한국말은 보복 소비 그리고 리오프닝 리오프닝 딱 그때가 네. 1월 2월 3월이었죠. 그래서 네. 여기저기 보복 소비했는데 그때 보면 사실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었지만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막 백신 맞을 때랑 같은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나서 한 5, 6월부터 만약 델타 백신이 델타 변이가 많이 나면서 확 다시 늘었을 때잖아요. 고로 되면서 금리가 꺾였을 시기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시 최근 들어서 한 달 전부터 해갖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이 금리의 부분이 되겠고요. 그럼 반대편에 있는 것 아래쪽에서도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이 소프트 IT 주식 중에서도 소프트웨어입니다. 플랫폼. 네. IT는요 크게 보면 중분류, 소분류들에게만 서른 몇 개까지 갈 수 있지만 가장 큰 분류는 IT라고,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하고 이건 이제 S&P에서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산업 분류라서 하는 건데 IT를 크게 나누면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말씀하신 그런 것들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그런 데 들어갈 수 있겠고요. 세일즈포스닷컴 뭐 이런 것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무슨 인트위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은 준비도의 줌. 그런 느낌이 여기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첫 번째 빨간 시기 그 다음 처음 드림 다시 보여드리면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지금 소프트웨어를 중심에 주식이 확 떨어졌던 시기가 있죠. 그러니까 두 달 떨어졌죠. 최근에 다시 그런 모습을 약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럼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그럼 계속 떨어지겠느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 초저금리 상태에서 약간 속도감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죠. 어느 정도 지나가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완만하게 올라가면 주식시장 괜찮은데 항상 주식시장은 급격한 움직임이 보일 때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론적으로나 뭐를 보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에 어떤 소프트웨어 주식, 기술주 중에 소프트웨어 주식 상당히 약했던 것은 경험이고 그런 것들이 아마 한국 시장 다 마찬가지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요 그림을 이해하시면 한국 주식만 투자하신 분들도 상당히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에서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 이런 쪽 조금 더 영향을 받는 거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드웨어 어찌됐건 제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제품이 있고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하드웨어 그 인플레가 되면 기술주가 무조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플레요.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한 미국의 한 증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의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기에 제일 많이 좋았던 것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라는 것이 제일 많이 올라갔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도 가능하시잖아요. 또 하나가 캐터필러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네네네. 캐터필러가 들어가고 다섯 번째, 네 번째 주식인가 제가 잊어버렸고 다섯 번째 주식이 애플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가 IT는 IT지만 경기가 좋아지면 제품 많이 살 거 아닙니까 지금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너무 급하게 이렇게 금리가 무브먼트가 있다 보니까 주식 어떤 소프트웨어 주식 지금 요 정도가 움직였다라는 정도만. 네, 애플 그 신제품 그 조용하네 그죠 이번에. 13. 네. 조용하죠. 뭐 얘기 별로 안 나오죠. 뭐 보통 이제 짤 같은 거 보신 적 없어요? 역대 최대 뭐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될 때가 됐는데. 아, 그건 이미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애플 관련주 뭐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 이런 뉴스가 나는데 한 번도 그런 언급 안. 최근에 예를 들어 금리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있겠지만 참고적으로 말씀. 묻힌 건가? 네, 참고적으로 보면
아이폰 말씀드렸잖아요. 아이폰 12랑 13이 차이가 안 난다는 재밌는 짤들이 많아요. 그 구분이 안 된다는 그런 거 그러니까 보신 분 똑같이 생겼죠. 네, 계신 거 같고요. 하나 보면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딜리버리가 조금씩 시작되고 선주문이 우리나라는 10월 1일부터 하고 중국이 지난주부터 있잖아요. 중국이 지금 25% 정도 더 주문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작년보다 25% 정도가 연말까지 더 팔린다고 네.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냐고 우리 있으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주문하면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네. 그 정도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1일부터 아이폰 13은 우리나라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을 10월 1일? 10월 1일부터죠. 네. 중국이 지난주에 시작했고. 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전 연장 안 하려고 그래. 아이폰. 네? 연장 안 해. 다음은 갤럭시 폴더블. 폴더블로 갑니까? 아니 왜냐면 이게 내구 연한이 2년 반쯤 되나 봐. 이게 했더니 자판이 있잖아. 내 손 안에 잘 안 먹더라고. 아 그래요? 쌍기육이 잘 안 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 쌍기육은 쓸 일이 뭐 있으세요? 응? 욕할 때 쓰나 보네. 쌍기육 이렇게 쓰잖아. 아니 맞잖아요. 쌍기육을 어떻게 욕했습니까? 제가 항상 우리 저 독자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혹시 가끔 사인해줄 때 꼭 부자 되세요? 아, 이렇게 쓸 때 네. 쌍기욕 나 제일 많이 쓰는데 꼭 부자 되세요? 아, 꼭 부자. 네. 아니 그거는 사인은 사인할 때 하는데 네. 자판으로 아니 그거 저 메신저로 꼭 부자 되세요.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자, 꼭 부자 되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그러면 꺼져. 네. 그 본론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네. 시장은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여러 가지 좀 약간 쉬고 있어요. 지금 여하튼요. 지난주 뭐 9월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욕심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그거에 언제까지 좀 욕심을 안 내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오늘 하시면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여하튼 주식은 헝다그룹이라든가 연방정부 셧다운 전 세계 공급망 불안 다 있겠지만 있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저는 조정 없이 올랐던 주식시장 7개월 연속 올랐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두 번째 금리 상승이 있겠고요. 세 번째는 3분기를 포함한 그 향후 12개월 실적 전망에 눈높이가 지금 3, 4주째 정체 내지 하락을 조금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게 가장 큰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아마 느끼신 분 계시고 오늘이 마지막 이제 미국도 마지막 날이 되겠는데요. 9월 달에요. 9월 달에서 네. 오늘 마지막 날 한 4% 정도 올라가지 않으면 S&P 500이요. 마이너스구나. 예, 예. 8개월 만에 첫 하락이 나올 가능. 음봉 나오는 게 음봉? 예. 음봉 쉽게는 음봉이 나오죠. 8개월 만에. 8개월 만에 그래서 S&P 500이 9월 들어 3.6% 떨어졌고요. 다우가 2.7%, 나스닥이 4.9% 떨어졌습니다. 3분기 이후에도 다우는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네. 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많이 떨어지면 나스닥이 분기로도 마이너스 날 가능성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러면 최근에 1년 동안 어떻게 움직였냐면 3대 지수가 그래도 S&P 500과 나스닥은 실제로 1년입니다. 1년에 보면 30% 정도 올라갔고 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30%면 늘 말씀드리지만 S&P 500이 최근 90년 동안 10% 보면 얼추 맞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3배가 올라간 거죠. 1년만 꽂아보면은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걸 우리가 좀 인정하자라고 좀 말씀드리시고요. 지난번에 그 빅프로님 제 뭐 별명 히스토리 뭐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8월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에 보여드리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급하게 업데이트한 게 그럼 10월은 어떻게 될 건지. 10월. 그러니까 재미삼아 보는 통계입니다. 통계. 네. 네. 재미삼아 보는 거예요. 재미삼아. 네.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김프로님 말씀해 주셔 그렇죠. 나중에 제가 집에 가서 댓글 한번 쭉 훑어보면 지금의 통계지 과거께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것도 무식한 그것도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분명히 계시거든요. 김프로님 달고 정프로님 달고 저 달고 다 알죠. 통계일 뿐입니다. 통계. 그렇지. 과거 일이 어떻게 미래를 설명하겠습니까? 라고까지 말씀드렸어요. 네. 통계인데요. 여기 보이시죠. 왼쪽은 매달에 여러분 눈을 보는 수치거든요. 90년의 역사인데요. 9월은 어찌 됐건 마이너스 1% 정도 났습니다. 과거에요. 아 진짜 이번 때 맞았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네? 우연히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계속 오다가 9월 딱 얘기했는데 맞았네. 네. 1년에 보면 통상적으로 두 달 정도가 마이너스 났던 경험이 있어요. 90년 동안에 보면. 그리고 확률은 상승 확률은 45%밖에 안 됐던 거예요. 10월은요. 크진 않지만 소폭 플러스 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림 보면 0.44%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 확률은 60%니까 사실 60%면 아주 높진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른쪽은 S&P 500 90년을 그냥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360을 그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 수치 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 보이면 여기 이제 10월을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 10월 초반까지는 큰 재미없고 중순에 좀 살아나다가 10월 말에 약간 흘러내리는. 그렇지. 그래서 약간 플러스가 소폭 났었다는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습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 10월 말일이 할로윈이잖아요. 할로윈. 그래서 딱 그때 사면 실제로 그 다음 6개월이 미국에서 좋다. 가장 확률도 높고 아.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6개월을 적으라 그러면 통계적으로 보면 11월부터 그 다음 5월입니다. 5월까지? 네, 그 6개월이 가장. 아, 그래서 셀인 메이라고 그러나? 그렇죠. 맞아요. 아, 네. 그 셀인 메이라고. 네, 셀인 메이하고 컴백 뭐 옥토버 하는 거가 딱 그 얘기면서 그런 흐름도 있다라는 거 정도. 근데 그 왜 계절적으로 그럴까요? 근데 그 셉템버가 네네. 회계년도 말이잖아. 네네네. 그거하고 관련 있겠죠.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요거까지 보시면 딱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럼 반등이 어떤 요인이 나오면 반등하지 않는 거죠. 금리가 뚝 떨어질 가능성은 지금은 그렇게 별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좀 좋아진다고 보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사실 주식은 여러 가지 얘기를 솔직히 할 수 있어요. 수급도 얘기할 수 있고 해외 요인도 있고 중국도 있고 환율 뭐 테마도 있고 우리나라는 정책 변수 많겠다 얘기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미국도 할 수 있겠으나 다른 변수보다 간다는 건 실적입니다. 기업들. 네, 저는 가장 이번에 지금 슬로우한 거는 실적 전망의 눈높이가 낮아지거나 정체했다는 것인데 바로 이 그림이거든요. 이게 아래쪽이 올해 말입니다. 그리고 위가 2022년인데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지금 딱 3주에서 4주째 정체 내지 하락입니다. 지금 이 그림이거든요. 네. 그럼 이게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시기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10월 3주차 정도. 3주차에서 10월 말. 뭐냐면 그게 어닝 시즌입니다. 그런데 다만 첫 번째 주는 은행이기 때문에 그게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10월 마지막 주차가 21일 후반 때 보면 저 빅5가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테슬라 포함해서. 그때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서 그림도 보여주지만 10월도 한 초반 중반까지는 약간 슬로우하거나 네, 너무 적극적인 대응은 하실 필요가 없는 시기다라고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 마감 상황과 우리가 좀 더 잘 지켜봐야 될 몇몇 포인트들 짚어주신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향영 대표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